용산구 의회 정례회가 21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용산구 제주휴양소 매입에 관한 기금 사용안이 통과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국희 기자. 네, 용산구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주휴양소 추진을 위한 기금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장 포함 13명 구의원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안 사용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2명으로 다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것으로 제주도에 휴양소를 매입하기 위한 기금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휴양소 매입과 취득을 위해 우선 82억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산구는 제주도 휴양소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해 총 10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구는 구유지를 처분하거나 구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을 모아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가족 휴양소 지정에 논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건가요? 네,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논란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주에 있는 가족 휴양소가 아직 매각이 진행 중이고 제주도에 휴양소를 추진하는 것도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주 휴양소의 경우에는 48억에 매입한 것이 현재 4번의 유찰로 28억까지 가격이 내려간 상태로 아직도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휴양소는 지난 2011년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리조트를 이번에 또다시 매입하려는 데다 주민 설문도 동장 위주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논란은 남았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논란이 남은 상태지만 휴양소 매입을 위한 예산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산구는 휴양소 매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에서는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예산에 포함돼 휴양소 매입을 위한 예산이 사라지게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반응을 볼 때 논란 속에서도 용산구는 제주도 휴양소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국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